안녕하세요. 웨이터크 신혜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소비자 물가지수 소매판매 실업수당 청구건수 디어 실적 발표 피트 바이든 앤 해리스 크로스입니다. 어저께 그 새벽에 바이든 해리스 저기 연설 보다가 또 식겁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저께 둘이 나왔죠. 뭐 여기가 그 자리입니다. 약값을 내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메릴랜드주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인데 처방약 가격 절감 발표 행사장이 뭐 이걸로 이제 뭐 우리나라 셀트리온이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약값을 되게 포퓰리즘이 그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선거 때 되면은 뭐 공화당이고 민주당이고 뭐 그 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도 나도 포퓰리즘이에요. 포퓰리즘이 누가 어떤 보수당이 많이 하고 진보당이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선거 앞두고 나서는 다 해주려고 하죠. 그렇죠? 사람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얻고 싶은 거 있으면은 다 해준다 그러죠. 어? 정말이요 오빠? 정말이라고 하죠. 오빠가 약속 안 지켜요. 그렇죠? 그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팔짱을 딱 끼고 있는데 마치 딸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모습이죠. 나이 차이도 실제로 그렇고요. 약간 모녀지간의 어떤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어쨌든 저렇게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여기서 약값을 인하해서 뭐 그 오리지널 제약사들이 주가가 빠지는 제약사들이 주가가 안 빠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예, 뭐 영향을 얼마나 미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리스가 이제 결국 넘겨줬죠. 바통을 넘겨줘서 어디서 식겁했냐면은 다음으로 가봅시다. 270년이라는 소리가 나오길래 진짜 식겁. 일단은 헬스케어가 프리빌리지. 이 미국에서 특권이 돼서는 안 된다.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약을 누구나 싸게 받을 수 있게 약값을 인하하겠다. 뭐 그거예요. 행사장 자리에 맞는 얘기 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근데 이건 사실 그 자리를 그런 거를 빌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대선 주자의 승계 이게 아주 아름다운 승계의 모습 이런 걸 보여주면서 그렇죠? 진영의 어떤 똘똘 뭉치는 것도 도모를 하고 상대방에게 우린 이렇게 아름다운 그 정권 이양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거기도 하겠죠.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또 270 얘기하길래 설마 또 괜히 나와가지고 또 저거 그런데 유머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내려놔야 돼요. 아니 목소리가 갑자기 이게 코로나가 나아서 격리해서 회복돼서 나아진 건지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모든 걸 내려놔서 그래. 사람이 내려놔야 된다니까 이게. 바이든이 모든 걸 내려놓으니까 갑자기 그 전에 한 6년 전에 그 저기 트럼프랑 대선 토론할 때 있죠. TV 토론할 때. 그때의 억양이랑 그때의 딕션이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모든 걸 내려놓으면 저렇게 된다니까 안 내려놓으니까 저런 거죠. 그래서 270을 뱉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저 또 잘못 말한 거 아니야? 270살이라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나 270년 일했다. 상원에서 270년 일했다. 270년 일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나이가 90밖에 안 됐는데. 유머죠. 그래서 270년을 일했는데 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유머예요. 뒤로 가겠습니다. 그 숫자가 여러 개 나와요. 나는 40살로 보이는 것 같다. 온리룩. 아직 40살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자, 그래서 270이 유머였구나. 라고. 그 다음에 자기도 유머라고 하고 이렇게 웃잖아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29살에 데뷔를 했다잖아요. 29살에 국회의원으로 시작했잖아요. 이분이 20대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너무 젊었다. I'm too damn old. 너무 나는 오랜 시간 젊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늙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나는 일찍 당선이 되어서 270년간 일한 것처럼 오랫동안 일했는데 너무 일찍 당선이 됐으니 아이 또 40살밖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는 너무 더 하기에는 늙었기 때문에 겉으로 40으로 보이더라도 난 너무 많이 일했으니 이제 앞으로는 우리 민주당은 해리스가 짊어져라 하면서 판 깔아준 거죠. 그렇게 하고 뒤로 갔습니다. 네, 그렇게 끝났고요. 그래서 저기서 나온 얘기는 이제 뭐 헬스케어 업종의 그 제약사들은 약값을 인하니까 안 좋고 그 바이오 시밀러 만드는 회사들 있죠. 치고 들어오면 좋은 거죠.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를 많이 허용한다고 했거든요. CPI가 지금 물가지수가 리세션 어디 갔죠? 그 기요사키 어디 갔죠? 기요사키나 루비니 교수 10년, 20년 동안 그 계속 떠들다가 한번 맞으면 이제 자기 엄청 맞았다고 책 엄청 팔고 이러죠. 그렇죠? 리세션 어디 갔습니까?
자, CPI가 2.9, 3%에서 2%대로 떨어졌죠. 2021년 3월 이후 가장 둔화됐고요. 이렇게 되면은 2% 목표, 그렇죠. 2%를 목표로 했으니 어쨌든 2.9랑 2%, 뭐 그것도 그 얘기도 많지만 뭐 2.9가 뭐냐,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99만 원이고 그게 90만 원이냐 뭐 이러고 이런 얘기인데 2.9 어쨌든 2점대에 그 진입한 건 사실이에요. 2점대 중반 이하로 가야지 이제 뭐 연준이 얘기하는 거기가 오겠지만 어쨌든 2가 앞에 찍혔으니까. 그래서 지금 예상치가 3%였는데 예상치도 하회했을 뿐더러 2.9라는 수치는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한참 가야 됩니다. 여기 가야죠, 여기. 2021년도. 여길걸요? 2021년도 3월 여기? 여기 가야 됩니다. 지금 한 2년을 거슬러 가야죠. 3년 거슬러 가야죠. 3년 전에 지금 물가 상승률을 갔습니다. 물가 잡으려고 금리 올린 거 아니에요. 이거 물가 잡으려고. 이 물가 귀신을 잡으려고. 그렇죠? 어쨌든 2.9로 갔다.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물가가 얘기 드렸죠. 물가가 계속 떨어지면 자기 임금도 떨어지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와버린다고 물가가 너무 폭락을 하면 그럼 다른 게 받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거 받쳐줬나 볼까요? 자, 소매 판매 전월 대비 1% 증가했고요. 전월 대비 0.3%, 이게 대우존스는 0.3으로 예상했는데 여기 0.4로 나오거든요. 어쨌든 0.3이나 0.4로 예상했는데 예상치가 너무 많이 위로 가버렸죠. 소매 판매가 세요. 그렇죠? 알이 없어요, 리세션이. 자, 뒤로 가봅시다. 자,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권은 또 예상치 엄청 하해버렸네, 이거. 그렇죠? 예상치가 여기인데 실제치가 여기 있어요, 지금. 23만 6천 건인데 22만 7천 건 나왔어요. 지금 이게 이 정도 수치면은 어디죠? 한 3주 전, 그렇죠? 3주 전 예상치 하회한 부분, 그 이후에 또 예상치 하회가 이만큼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예요? 그럼 결국 실업수당 청구권에서 실업자는 없고 소매 판매는 센데 물가는 잡혔네요. 그렇죠? 네, 알이 없습니다. 네. 뭘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기호섞기는 부자 아빠인지 가난한 아빠인지 모르겠어요. 실제 부자인지 가난한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디어의 실적입니다. 이거 바이든 대통령 그 은퇴하면은 디어 기계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뭐 하겠어요? 바이든 은퇴하고 집에서 정원 가꾸고, 그렇죠? 정원사로 이제 변모해야죠. 미국에서는 이제 정원에서 당연히 그 정원이 딸린 저택이 있고 뭐 개도 키우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죠? 간단히 깎는 로더라던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디어의 제품을 많이 쓸 수밖에 없겠죠. 자, 디어는 이건 사실 역기조 효과. 코로나 때 크록스라는 신발 회사랑 디어라는 농기계 회사, 그다음에 조에티스 같이 동물 의약품 회사 엄청나게 떴죠. 그다음에 또 뭐예요? 애쉬 같은 이 저기 홈페이지에서 바느질 해가지고 자기가 자체적으로 자수 떠가지고 마스크 만드는 그 회사, 그렇죠? 그리고 펠로튼 인터랙티브라고 집에서 사이클 선생님하고 화면을 통해 가지고 간섭 받고 이런 회사 주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때.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딱 지나고 나니까 이제 애쉬라는 홈페이지 운영하는 회사 주가 완전 폭락하고 펠로튼 인터랙티브 완전 폭락하고, 왜냐면 그 코로나 때나 그 돈 주고 저기 강습 듣지, 코로나 끝났는데 밖에 나가서 사이클 타고 싶지 누가 계속 집에서 그걸 아무리 뭐 날씨가 덥다고 해도 에어컨 켜고 계속 그거 해봐요. 현타 옵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풍경도 즐기면서 해야죠. 그런 부분 때문에 줄었죠. 그리고 이 그 동물 의약품 그 부분도 마찬가지죠. 동물을 아무리 키우는 게 계속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때 갑자기 많이 키운 거 그거를 뛰어넘으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죠.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코로나 때 이렇게 올라가 버렸으니 원래 계단에 올라가는 속도가 그 속도를 따라가려면 조금 시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펠로튼이나 엑시는 아예 그 사업 자체가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아예 안 먹혀버린 것이고, 디어는 뭐예요? 디어는 뭐죠? 디어는 계단식으로 계속 상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기계가 이제 정말 그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지금 파머들이 가든 파머들이죠. 그냥 내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제 은퇴 후나 그런 코로나 같은 그 시기에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집안에서 그렇게 조그맣게 가꾸고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줄었지만 그 뒤에 코로나 이후에도 그 가든 파머가 원래 느는 속도랑
농업이 회복되는 속도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는 여전하겠죠. 근데 이제 그 속도가 붙으려면 시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2024년도 2분기, 2023년도 3분기죠. 2023년도 3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17% 감소했습니다. 13.2빌리언 달러고요. 순이익이 많이 감소했네요. 마이너스 42% 감소했고, EPS가 38% 감소해서 6.29고요. 영업이익도 35% 감소했습니다. 전부 다 큰 폭으로 감소를 했죠. 그리고 매출액 감소보다는 순이익 감소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프로덕션 앤 프레션 아그리컬처 이 부분이 38.8%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는 부분은 딱 하나밖에 없네요. 파이낸셜 서비스 요거 하나만 늘었고요. 근데 여기가 11.3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 윗부분에 애그리컬처 다 농업에 관련된 농기계에 관련된 부분이 이걸 합치면 거의 90%대에 육박하네요. 그렇죠? 88 이상인데 소수점까지 합치면 90이 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거의 대부분 농기계 부분이기 때문에 농기계가 다 역기저 효과였다. 코로나 때 너무 많이 팔렸기 때문에 기초가 저라는 얘기인데 역기저가 여기 높다는 얘기잖아요. 기초가 높아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CEO는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 멘트에 보니까 존 디어의 3분기 실적은 글로벌 농업 및 건설 부문의 어려운 여건에 직면했지만 우리의 절도 있는 집행력을 보여준답니다. 절도 있는 집행력이라는 이 영어의 해석이 우리한테 완벽히 와닿진 않지만 뭔가 우리는 뭔가 절도 있게 절제된 집행을 해가지고 무슨 약간 방어를 최대한 해서 피해를 최소화했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감을 표명을 했고 2024년도 올해 전체 지금 상반기만 지났죠. 올해 전체로 디어의 단기 순이익은 대략 70억 달러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연 도달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예상치입니다. 예상치 8월 15일 날 발표된 거. 자, 지금 광복절날 우리 쉴 때 발표했죠. 10.94 빌리언 달러가 나왔는데 11.39 빌리언 달러가 나왔습니다. 자, 요거 보세요. 이게 중요하죠. 저렇게 매출이 17% 줄고 영업이익이 완전히 망해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 서프라이즈. 이게 그냥 뉴스 타이틀로 나가면은 디어 어닝 서프라이즈. 맞죠? 안에 뒤집어 보지 않으면은 디어 어닝 서프라이즈. 그렇죠. 4분기 연속 서프라이즈입니다. 시장의 눈높이가 중요한 거죠. 자, 다음에 영업 이거 보세요. 서프라이즈잖아요. 그렇죠? 아까 전에 그 마이너스 안 보면은 그냥 요 그 타이틀 줄로 나가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디어 매출 영업이익 어닝 서프라이즈. 그렇죠? 4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 5.68달러 예상됐는데 주당 6.29 나왔습니다. 그것도 10.83 뛰어넘었죠. 그러니까 이미 시장에서 컨센서스를 디어는 역기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낮게 잡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만 뛰어넘으면 서프라이즈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CEO가 최선의 방어를 했다고 표현을 한 것도 맞는 거죠. 최선의 방어를 통해서 우리는 어쨌든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렇죠? 서프라이즈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이게 실적이 막 100% 증가해도 예를 들어 엔비디아가 이번에 100% 막 증가 또 한다고 쳐봐요. 그렇죠? 이번에 굉장히 실적 귀추가 주목되고 있죠. 여기서 엔비디아가 만약 정점을 찍어주면은 다시 전고점 다 돌파합니다. 나스닥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럼 결국 리세션의 공포라고 해서 그때 한번 쫙 뺐던 거 있죠. 그거 개인들 저기 수급 신용 수급 완전 무너뜨려가지고 물량 완전 확보한 다음에 올린 거예요.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한 다음에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어떤 작업을 해버린 거죠. 자, 근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죠. 100% 넘게 매출 영업이 성장했는데 시장의 눈높이가 엔비디아가 워낙 높아가지고 그걸 못 뛰어넘으면 어닝 쇼크예요. 그렇죠? 말이 그렇게 돼버립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어쨌든 디어는 전부 다 마이너스지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자, 이 지금 목표 주가도 이제 여기서 9.66만 오르면 평균에 도달이 돼요. 지금 409.69가 시장의 평균 목표 주가거든요. 거의 도달됐습니다. 목표 주가도. 그렇죠? 실적이 매출 영업이익이 막 굉장히 수치가 막 절대적인 수치가 마이너스가 심한 거에 비해서는 전체적인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그렇죠? 다 양호하죠,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8개 바위에 9홀드로 모더레이트 바위가 나왔습니다. 셀은 없고요. 자, 이제 기술적인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오랫동안 횡보가 길어지고 있는데요. 자, 일봉에서는 너무 이렇게 횡보가 긴 거에 대해서 막 요게 무슨 하락개비 역그 추세선이 있고 의미가 없죠. 자, 주봉 월봉을 봐야죠. 왜냐하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걸 일봉으로 보면은 아무 필요 없어요. 이 주봉도 마찬가지예요. 월봉만 보면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일봉 주봉이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저걸 가지고 계속 그 예전에 다른 종목처럼 하락개비고 뭐고 추세선을 걷다 의미가 없어요.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자, 월봉 보세요. 정말 오랫동안 횡보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 2021년부터 무려 3년 동안 횡보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 오랫동안 횡보하면 횡보할수록 에너지 응축력이 엄청납니다. 이게 폭발하면 포텐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흐름이 중요한 거죠. 여기 2020년에서 이만큼 급등했잖아요. 코로나 때 아까 말한 대로 급등했다가 아까 말한 대로 펠로튼이나 애쉬는 여기로 가가지고 이 굴다리를 팔고 여기까지 들어왔거든요. 그건 비즈니스 모델이 망가졌다는 얘기죠. 디어는요. 원래 가는 속도랑 코로나 때 간 속도랑 맞추는 시간이라고 했죠. 여기 보세요. 50개월 선이죠, 여기. 그렇죠? 이 횡보 구간이 박스권이 돌파되면 이만큼의 상승이 복제되어 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은퇴 후에 디어 주식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한 줄 매드평입니다. 아, 하나 더 있죠. 이거 다크 브랜드 이건데. 자, 마지막에 바이든이 나약한 모습을 저기 하고자 탈피하고자 다크 브랜든이라고 흑마법을 썼거든요. 하지만 흑마법도 회춘을 일으키지 못했다. 결국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정권의 순조로운 이양을 위해 물러나는 게 좋겠죠. 자, 다크 브랜든 흑마법은 해리스에게 전수하고 아름답게 은퇴.